계시는 마음이 무너진 사람에게 내린다. 아니, 그런 이들만이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가까이 가지 마. 이 아이는 우리가 데려가겠어요. 참으로 나약하구나. 이래서야 복수는 할 수 있을런지. 복수? 그래, 복수. 위장제에 대한 복수. 어떻게? 자, 계시를 받으러 가자꾸나. 이로써 계시를 위한 의식은 끝났다. 자, 마셔라. 그도 거짓 계시를 받아들였구나. 계시는 마음이 무너진 사람에게 내린다. 아니, 그런 이들만이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사제님! 사제님!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세요? 그냥 오랜만에 옛 생각이 나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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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라드는 대마법사 마이어에 의해 창조된 후 인간과 몬스터들이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세상의 것들이 흘러들어오는 전이현상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은 바뀌고 말았죠. 사악한 전이의 기운은 아라드의 모습과 몬스터 그리고 인간의 본성마저도 바꿔놓기에 충분했어요. 마이어님의 지혜를 이어받은 요정들이 대마법진을 수호하며 전의의 기운을 막고 있었지만 인간에 의해 발생한 대화제에 의해 그란플로리스 숲과 대마법진 그리고 요정마저 사라지고 말았어요. 절망의 끝에서 우리를 구해낸 것이 바로 성스러운 나무 실버 크라운이었답니다.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세상은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전이가 계속되는 이상 안심할 수는 없겠지요. 제 이름은 세리아 키르민. 위험에 처한 아라드를 구해줄 특별한 분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바로 무언가님 같은 분을 말이죠. 오셔서 기뻐요. 몸 조심하세요.